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복과 저주는 무엇에 달렸는가 이런 말씀을 6번인데 첫째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축복을 받았는데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선택에 달려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선택이 있는데 예, 그 첫 번째 선택이 믿음의 대상 믿음의 대상을 잘 선택해야 하는데 이게 이제 신앙이죠. 무엇을 믿을 것인가? 종교. 이걸 이제 선택을 잘해야 하는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종교. 이제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제가 지난번에 뭘 잘 선택해야 한다 했어요? 예, 네, 배우자. 예, 네, 배우자 선택을 잘해야 돼요.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이제 선택에 어떤 이제 그걸 기회가 이제 다 지나갔죠. 이미 이제 선택했으니까. 근데 배우자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제가 이제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은 이 세 가지가 행복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직장생활, 행복한 가정생활이 돼야 돼요.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은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직장생활 혹은 직업, 행복한 가정생활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이 꿈의 교회에서 하다가 마음에 안 들어 행복한 신앙생활이 안 돼. 그러면은 여러분이 사랑의 교회로 갈 수도 있고 사랑의 교회 가서 신앙생활인데 영적으로 갈급하고 목마르고 행복하지 못해. 그러면은 꿈의 교회로 옮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직업도 여러분 보세요. 삼성에 다니다 삼성이 마음에 안 들어. 다른 사람은 뭐 부러운 직장이라는데. 그래서 내가 LG로 갈 수도 있어요. LG에 다니다 마음에 안 들으면 SK로 갈 수도 있어요. 또 이제 직업이 이게 내가 하는 분야가 안 맞으면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 한번 결혼하면 이 사람하고 살아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런다고 금방 결혼 생활을 때려치우고 이혼하고 다른 사람하고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지만은 천국 가죠. 그런데 행복한 인생을 사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느냐 못하느냐 행복한 직장생활 행복한 교회생활이 있어야 되거든요. 행복한 가정생활이. 근데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인 첫 단추를 잘 껴야 된다 했잖아. 배우자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야. 배우자 선택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 안 믿는 사람들은 제가 그러지 남자들은 여자의 외모를 보고 여자는 보통 남자들의 어떤 경제력을 많이 보고 이제 배우자를 선택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결혼 잘못해가지고 불행한 사람 행복하지 못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첫째 예수님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하고 해야 돼. 안 믿는 사람하고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겨? 지금 아무리 사랑하고 깨가 쏟아지고 좋아도 있죠. 그 사랑이라는 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왜? 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인생관이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물과 기름처럼 서로 이렇게 하나가 안 됩니다. 나중에 같이 처음에는 사랑인데 나중에 보면은요. 예수님 진짜 믿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이야. 그리고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자기 중심이야.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행복한 인생을,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배우자 선택에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이 사람의 성품이에요. 됨됨이. 믿음이 있어도 사람의 성품이 안 좋으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게. 그래서 꼭 첫째 믿음이 있는지 두 번째 사람 그 됨됨이가 어쩌는지 이게 사람이라는 게 잘 안 바뀌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뭐냐면은
이 제가 볼 때는 뭐 경제력이 들 수도 있지요. 그런 부분도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시할 수 없는 부분. 그런데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또 신앙의 어떤 동질성과 비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꿈의 교회에 다니는 우리 청년들이 너무 어떤 극단적인 이런 교회에 다니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좀 이렇게 이단이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극단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교회들일 거예요. 극단적인 어떤 강하게 그런 데 다닌 사람하고 결혼하면요 굉장히 신앙생활 하면서 나중에 결혼을 해서 같이 믿어도 안 맞아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굉장히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뭐냐면은 같이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비전이 같아야 돼요. 이게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제가 목사님들을 보잖아요. 근데 목사님들 가운데 행복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목사님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주의 종으로. 근데 사모님은 전혀 목회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어떤 헌신할 이런 자세, 부르심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가 너무 싫은 거야 남편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생활도 행복하지 못하고 목회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 우리가 성공과 실패라고 하긴 좀 그런데 성공적인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우리 여기 청년들이 있는데, 청년들이 여기 하연이가 있는데 하연이가 사모로서 사명이 없는데 어떤 형제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가지고 그 형제님은 목회자의 사명이 있는 그런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 처음에. 그런데 나중에 가면 어떻게 돼? 절대로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왜? 이 비전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한 그런 가정생활이 안 돼. 예수님을 믿어도.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신앙의 동질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잘 만나면 그게 최고예요. 왜? 그러면 뭐 신앙 어떤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할 필요 없건. 근데 이 신앙적인 요소는 굉장히 어떤 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는 이게 진리다 항상, 이것이 옳다 이런 게 있으니까 그 양보를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결혼하면 부부간에도 그런 문제로 서로 어떤 신앙에 너무 차이가 다른 이런 가운데서 교회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면은 그게 같이 하나 되는데 많은 그런 고통이 따르고 시간이 흐른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우리 청년들 놓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어떻게든지 좋은 배필을 찾아서 만나게 해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려고 굉장한 그런 노력을 해요. 왜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천국은 가지만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면은 행복한 인생은 못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우리 청년들한테 기도를 많이 해라. 그리고 배우자선 첫째 예수님 믿는 사람 꼭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하면 나중에 진짜 안 돼요. 어떤 경우에 이제 이런 경우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 믿음이 신실하고 좋은 자매님들이 이 형제님들이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막 이게 결혼이 늦어지면은 조급한 마음에 세상에 어떤 안 믿는 남자를 이렇게 만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또는 세상에 어떤 남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 그 순수한 자매들을 보고 야 세상에 때가 안 묻고 너무 순수한 거야. 그래서 반해가지고 막 결혼하고 싶어서 쫓아다녀요. 그런 안 믿는 사람하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를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나중에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결혼하고 나면은 교회를 안 나와. 그 목적이 뭐냐? 결혼하기 위해서 교회를 온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제가 이 목회하면서 수도 없이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분별해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끼 또 그리고 성품 사람이 어떤지 이거를 잘. 근데 사람 됨됨이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한두 번 만나봐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그 부모를 본다든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봐야 돼요. 그러잖아요. 이렇게 만났을 때는 다 얼마든지 그걸 좋은 얘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절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비전, 신앙의 동질성, 경제적인 것, 또 건강의 문제 등등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고려해가지고 그리고도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가지고 결혼을 해야 돼. 그래야 후회 없는 그런 이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선택 가운데 이제 하나가 뭐냐면 행복한 인생을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데 행복한 이게 뭐냐면 직업의 선택인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우리가 어떤 직장 직업을 가질 때 내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을 주일날 잘 쉬면서 섬길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고 제가 이제 뭐 이런 경찰직이나 간호직이나 아니면 뭐 철도나 소방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이 주일날 쉰다든가 또 어떤 출퇴근 시간이 정확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막 근무가 교대 시간이 불규칙해 그러면은 한번 그런 직업을 갖게 되면 어떻겠냐? 나중에 쉬는 날 같이 주일날 쉬어가지고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고 쉬는 날 같이 쉬고 또 어디 놀러도 가고 이런 걸 뭐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일평생 그런 어떤 문제로 여러분이 굉장히 힘들어져.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같이 사는 사람에게도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직업을 가질 때 그러한 것들을 많이 고려해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이 그 지도를 이렇게 하고 또 그런 직업 선택을 할 때 잘 그런 것을 이제 분별해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교회 선택입니다. 진짜 이 교회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이제 이번 수요일 날 돌아올 때 그 요한계시록에서 그런 부분을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 교회 선택이 여러분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만약에 이단 교회를 선택해서 나간다고 해봐요. 그럼 그 사람이 일평생 교회 다녔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심각한 문제인지 몰라.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를 다녔는데 정말 이 복음을 그 진리를 바르게 전하는 교회를 다녔느냐 그렇지 않느냐 성령 충만한 교회냐 영적인 교회냐 아니었냐 그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 선택을 막 보면은 이제 저희 교회도 그런 분들 지나가면서 보니까 참 꿈의 교회가 너무 아름다워서 저 교회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하다가 오게 됐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때? 이 교회를 선택할 때 뭐 건물이 아름답다 아니면은 뭐 그런 시스템이 양육 시스템이 잘 돼 있다 뭐 여러 가지 이런 막 이유 그 또 친한 사람이 있다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스럽다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가장 이제 큰 영향을 미치는 게 교회 선택에 있어서 그 목사의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듣고 한 80% 이상이 교회 선택을 한다고 이렇게 이제 통계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 설교가 어떤 설교인가? 그게 정말 영적인 설교이고 내 영혼을 살리는 내 믿음을 성장시키고 나를 생명과 축복의 길로 이끌어주는 그런 설교인지 아니면은 정말 세상에 듣기 좋은 그런 설교인지. 제가 보면 용인에 지금 어떤 몇만 명 모이는 교회에서 지금 코로나 팬데믹 현상 때문에 이제 비대면으로 하니까 그렇게 못하겠죠. 근데 그 교회에 보면 어때요? 그 목사님 설교가 보면 제목부터가 제2에게 무슨 막 뭐 무슨 하여튼 그 인문학적인 그런 설교를 주로 해요. 많은 목사님들이 막 그분을 좋아하고 막 부러워하고 그런데 근데 저는 거기에 다니는 교인들을 볼 때마다 너무 불쌍해요. 그런 데는 알곡이 거의 없어요. 다 뭐냐면 쭉정이야 쭉정이. 예? 이런 그래 자기는 거기서 가서 뭐 굉장히 어떤 행복감을 느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그 설교를 듣고 생명을 사랑하는 그 사람의 그런 메시지를 목사의 설교를 들어야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충만한 그런 설교를 들어야만 영혼이 거듭나는데 그러지 못하면은 어떻게 돼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쭉정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성경에 보면은 또 우리가 거주지를 선택을 얼마나 잘하냐
아브라함과 롯의 그 완전히 그런 어떤 운명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곳에서 사느냐 아니면 신앙생활을 못하는 곳으로 가서 사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잖아요.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기서 많은 시간을 드릴 수 없으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구약시대에는 반드시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예, 거기 이제 주의 이름을 그 신명기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애물과 너희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가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반드시 1년에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세 번씩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갔죠. 예, 그 절기 때 유월절, 맥추절, 또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에는 반드시 예, 거기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데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 우리는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의 그 수가성에서 우물가에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인에게 그래요. 그 여인이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이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하는데 여자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사마리아에서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또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그 예전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는 그랬죠. 이제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신약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예배해요? 하나님의 교회,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교회며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어디로 가서 이 뭐냐면 예배를 드릴 때 집에서 이제 우리가 가정 예배 드릴 수도 있죠. 그러나 교회로서의 예배는 함께 주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택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러니까 비대면 예배라는 게 그게 여러분 어때요? 비성서적이라는 거예요. 왜? 교회라는 게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를,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거룩한 그 세상으로부터 불려 주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은 무리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사람이 모여야 교회, 믿는 자들이. 그런데 내가 다 흩어져서 각자의 위치에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거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예배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여러분은 주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여기 우리가 모일 때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는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성경에 여러분 그랬지 않습니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오물 볼수록 우리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쫓지 말고 우리는 더욱 모이기를 힘을 써야 된다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신앙의 불이 모이지 않으면요 다 꺼져버려요. 우리가 장작에 불을 피우는 것과 똑같아. 장작이 타는 불을 이렇게 모아놔야 장작더미가 확 타오르지, 아무리 잘 탄 것도 다 흩어져서 따로따로 있으면요 금방 불 꺼져. 우리 신앙의 불, 성령의 불, 이런 불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그 신앙의 불, 성령의 불이 타오르지
우리 성도들이 흩어져 가지고 모이지 않아 보세요. 그러면 신앙의 불이 다 꺼져가. 성령의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원리를 모르는 육적인 목사들이 뭐라고 하냐? 야, 모일 필요 없어. 뭐 예배가 어디 뭐 대면 예배만 예배냐? 비대면으로 드린 거지. 근데 마음 자세부터도 여러분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비대면으로 하는 것은 예배라기보다는 설교를 듣는 거예요. 예배의 요소에는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배, 이 헌금하고 막 이런 게 다 들어있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은 그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의 한 요소 중에 하나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시대도 더욱, 우리는 특별히 예수님의 오심이 가까우는 이때 더욱 모이기를 여러분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신앙의 불, 기도의 불, 성령의 불, 이런 불이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한 달만 교회 안 나와봐요. 근데 지금 서울에서는 장로님들, 이런 분들, 권사님들도 이제는 2년 가까이, 1년 반 넘었잖아요. 그 교회를 안 나가니까 이분들이 주일날도 주일 성수 제대로 안 하고 있대요. 맨날 골프나 치러 가고 있잖아요. 왜?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거 유튜브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시간이 나면 봉사도, 전에는 장로님들이 교회 가서 막 봉사하고 이러는데 봉사도 안 하죠. 그 서울에는 지금 99명까지만 모여라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수천 명 뭐 이런 몇만 명 모이는 교회 장로님들도 다 교회를 안 가. 그래 얼마나 지금 문제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다 신앙의 불이 꺼져가고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지금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더욱 모이기를 힘씁시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물을 어디에 드려야 되냐? 조금 전에 나온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에 예물을 드려라. 성전으로 가지고 와서 예물을 드렸어요. 신약에는 이제 교회인데, 제가 이제 이거 하나를 꼭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다른 우리가 뭐 성교 헌금, 뭐 이런 헌금은 이제 자기가 어떤 후원하고 싶은 사람에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꼭 십일조는 자기가 영의 양식을 먹는 본 교회에다가 십일조를 드려야 돼요. 내가 보면은 이제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개척교회를 하는 분들은 있잖아요. 자녀들이 어디 직장생활을 하면은 자녀들이 자기가 어떤 서울에 가서 있으면 서울에 있는 교회에다 십일조를 드리고 여기 자기 아빠가 목회하고 있는 곳에는 어려우면 뭐를 드려요? 그냥 선교비를 보내든지 해야 되는데요. 11조고 뭐고 다 이게 자기 아빠가 목회하는 이런 데로 보내. 그럼 나는 그거 보고 저렇게 가르치면은 아이들이 복을 못 받는데 제가 왜 저렇게 너무 이런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어디 이 교회가 뭡니까?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그곳에다가 11조는 드려야 돼요. 그것이 이제 정상이에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어떤 선교 헌금을 한다고 무슨 뭐 이렇게 다른 헌금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어려운 교회에다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될 수 있으면 이런 선교 헌금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어떤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 하면은 제일 좋아요, 이게. 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사람을 통해서 하다 보면 어떤 사람과의 그 관계성에서 나중에 좀 문제가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뭐 법적인 딱 이렇게 하는 것은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성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면 안 되는가 거기를 보겠습니다. 자, 12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여기 보면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여기서는 자기 소견,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하였지만 너희가 들어갈 그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거기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제 제가 이제 신명기 지나고 나면 여호수아 또 사사기 이렇게 이제 가겠죠. 그런데 이 사사시대 이제 왕들이 있기 전에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가르치고 이런 이제 중보 사역을 하던 그런 시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사들은 뭐냐면은 우리가 보면
왕의 역할도 하고 제사장의 역할도 하고 선지자의 역할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사시대의 그 사사기를 보면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했다 그래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 거,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아 이거 내가 옳다고 하면 이렇게. 예, 우리는 뭘 하든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도 보면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우리는 항상 뭘 하든지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내 소견, 나의 생각과 뜻과 이런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야 돼. 주님,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여러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어느 때 우리 인생을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어요? 책임져 주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하든지 말씀과 자기 소견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법 오늘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35가 이제 제가 빨리 좀 하도록 하는 데까지 하여튼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많은 거짓 선지자. 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우리가 보통 종말장이다 이래요. 거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 감람산에서 이렇게 나올 때 그 거기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을 보고 와, 얼마나 멋있습니까?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하시죠. 근데 그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물어요. 주님의 임하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냐고 물어봐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왔을 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거짓 그리스도,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을 하게 될 거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보면 어떻게 돼요? 너무나 많은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예언자들, 그리고 거짓된 주의 종들과 거짓 그리스도, 자기가 그리스도대, 자기가 구원자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대한민국에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다 하는 사람이 지금 4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면 얼마나 거기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있습니다. 뭐 하나님의 교회, 안상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 보세요. 거기 뭐 신도가 50만 명 넘는다는데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가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야, 그런 너무 말도 안 되는데 그런데 미혹이 돼 사람들이. 안상은 벌써 죽었는데 그 부인이 장길자를 또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한대. 통일교회 여러분 빠진 사람이 얼마나, 지금은 이제 많이 그런 쇠퇴했지만 한때 많을 때는 전 세계 통일교 교인들이 300만 명이 넘었어요. 뭐 그러면 못 배운 사람들만 그러냐? 대학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거기 빠졌어요. 예? 얼마나 많은 그런, 지금 신천지도 보세요. 그 이만이라고 하는 거짓, 그 지금 그리스도죠. 거짓 선지자라기보다도 거짓 그리스도에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자기가 요한과 같은 그런 목자라고 하고 막 만왕의 왕이라고 드러내놓고 하잖아요. 만왕의 왕, 평화의 사도, 뭐 총회장님께서 어디를 갔다 오셨습니다 하면 막 우리와 같은 박수를 치면서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잠실 그 운동장에서 막 난리치고 여러분 평화의 축전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기가 막힌 일을 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되고 있는지. 예. 지금도 박태선 죽은 지가 얼마 됐는데 박태선이 다시 온다고 지금도 부천에 이런 데 사고방에서 여러분 거지 같은 생활하면서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이게 거짓 선지자한테 빠져가지고 세뇌가 되면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이만희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잖아요. 죽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주로 이런 거짓 선지자는 이단에 빠진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이 거의 많이 빠져요. 믿는 자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여러분 어때요? 지금 가장 무서운 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가장 무서운 이단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 할 수 있냐? 로마 카톨릭이에요. 로마 카톨릭.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하죠. 그리고 그들은 다 보세요.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예수상을 만들고 마리아상을 만들고 거기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여러분 어때요? 구원을 어떻게 예수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선행으로 구원받고 마리아를 통해서도 구원받고 교황 무엇을 교황은 잘못이 하나도 없다. 이게 인간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은. 근데 거기에 수억 명의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미혹이 돼가지고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 그리고 감히 개신교 목사들도 이런 말은 무서워서 못해요. 왜? 천주교 그랬다 잘못 건드렸다가 큰일 날까봐 무서워가지고 이거는 말을 잘 못해.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선지자가 이런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미혹하여 멸망의 길로 가게 하려고 하고 있네.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의 정체를 알고 분별하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거짓 선지자를 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를 허락했는가? 자, 신명기 13장 1절부터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지금 이제 보죠. 선지자나 꿈꾸는 자, 환상과 이상을 보는 자, 이런 말.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같이 읽습니다.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가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너는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거짓 선지자를 허락한 이유가 뭐라고요? 그 사람들이 와서 말을 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기사와 이적이 이루어질지라도 다른 신을 섬기자 이렇게 그러면서 할지라도 따라가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거짓 선지자를 너희에게 허락한 이유, 그거는 뭐라고요?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는데 그것을 여부를 알려고 시험해 보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 우리 중심이 굉장히 중요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겠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기도해. 에베소 교회를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인 교회. 그리고 그런 거짓 선자 같은 사람들 다 쫓아내고 말씀 위에 이렇게 하고 탁 했는데 왜 책망을 받았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주님께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무엇 때문에 열심히 하는? 주의 일을 할 때도 항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 꿈꾸는 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진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그 여부를 알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변함없이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이 결심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요, 사람이 변해 그러잖아요. 나중에 보면은 아이, 저 사람은 안 변할 거라 했던 사람들이 변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나도 나를 믿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보십시오. 어려울 때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했던 사람이 어려운 문제 다 사라지고 나면 어떻게 돼요? 아유, 기도도 안 하고 막 얘네 변인데. 또 목사님들도 어때? 개척교회 때는 그렇게 하나님 찾고 사랑하고 막 기도하고 금식했던 사람들이 교회가 성장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아, 그런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좀 어디 가서 뭐 노회나 총회 가서 뭐 한 자리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아, 얼마나 변질되는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기도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그 백성 가운데 허락하신 이유.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랬죠. 이단이나 제가 이거 말씀 그대로 놔주세요. 잘못된 데 빠진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딱 이렇게 나와. 바른 진리를 가르쳐, 바른 교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줘도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나와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있죠. 그래갖고 이것저것 기웃거리면서 자기한테 딱 있잖아요, 좀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그런 데를 기웃거리고 쫓아가.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 거기에 빠지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바른 교훈을 받아들였는데 안 받아들이고 맨날 교회 와서 어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요, 불평불만을 해. 막 뭐 진리를 가르쳐주면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막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꼭 자기에게 맞는 소리, 그런 듣기 좋은 말 해준 걸 찾아다니다가 그래가지고 이단에 빠지고 잘못된 데 빠져. 그래서 자기 영혼은 어떻게 돼요?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른 교훈을 받자는 귀가 가려서 자기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는, 그래서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을 거기에 빠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거짓 선제를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사랑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해, 하나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그러잖아요.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신 것은,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신 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 사탄의 능력으로 거짓 기사와 표적과 이적을 행하는 자들을 보내가지고 거기에 미혹되게 해가지고 멸망의 길로 가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 그러니까 이제 그 2년 전인가 우리 교회 왔던 분이, 한 분이 그런 말씀을, 집사님이, 자기 부인이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골수분자가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어디 다른 지역에서 이제 교회를 섬겼었는 거예요. 근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교회가, 이제 제가 그 교회를 아는 교회인데 산속에 이렇게 크게 지어가지고 거기 가면 그런다고 그래요. 이제 저 한 번도 거기 가보지는 못했는데, 청주에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를 시내에서 좀 산속으로 옮겨가지고
이렇게 있잖아요. 굉장히 뭐 예배 때 이렇게 하면은 불이 다 꺼져. 그래가지고 쫙 빛이 들어오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분위기가 뭐 정말 하나님이 꼭 나타날 것 같은 막 그런 분위기가 든다고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가 이제 그렇게 산속으로 옮겼는데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 그 교회를 다녀요. 근데 그 교회를 이전한다고 할 때 이 부부가 이제 그 신혼부부일 때인가 봐요. 근데 굉장히 막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교회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막 이제 너무 멀리 이상한다 하고 막 반대하는 일에 앞장을 섰는데 자기가 저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리고 나서 저희 부부가 아이가 안 생기고 결혼해가지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 집사람이 신천지에 빠졌대. 신천지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떤 그런 일들을 그 반대하는 그런 일에 앞장섰었는데 이단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단에. 결국에 그게 미혹을 받아서 이단에 빠지게 해가지고 그 사람 어디 가게 하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제 목포까지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했는데 아무리 거기서 하려고 안 돼서 이분도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신천지에 대해서 긍정적이더라. 자기가 도저히 너하고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집을 나가서 별거를 했다더라고. 그랬다가 다시 들어와서 합쳐서 지금 사는데 제가 이제 그분이 딱 보니까 처음에 와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굉장히 저는 말하지 않았지만 유심히 살펴보았죠. 왜냐하면은 이 신천지 추수꾼들이 와서 뭘 하니까 뒤에도 눈이 좀 달려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탁 지켜봤는데 열심히 하더니 갑자기 어느 날 딱 끊고 전화도 안 받고 안 나타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단에 빠지게 만들어버렸다고.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바른 교훈을 가르쳐주면 그걸 안 받아들이고 늘 불평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게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의 어떤 역사로서 이런 걸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우리 장로님들도 저한테 좀 뭐랄까 목사님 주일날은 이제 요즘 그런 말 아예 안 하는데 주일날 좀 설교 좀 짧게 하시면 어쩌나요? 저한테 그런 적이라 한데 이제 제가 들으면 그런다더라고. 어떤 뭐 권사님들 이런 분들은 주일 밤이나 3일 밤에는 설교 저기 하고 가면은 하여튼 목사님 설교 길다고 막 불평한다더라고. 여러분 불평하지 말아요. 그냥 사람에게 제가 저도 한 15분 20분 설교하면요. 20분 설교하면 얼마나 쉽겠어요? 20분 설교하면. 근데 세계적으로 부흥하는 교회 그리고 정말로 영혼을 이렇게 살리려고 하는 교회는 설교를 20분 이렇게 하고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뭐에 생긴다고요? 들음에서 그랬잖아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래서 정말 제가 여기 여러분 여기 이제 첫 번째 기도가 그러죠. 여기 우리 교회 온 사람 모두가 다 구원받아서 첫째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달라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돼야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축복도 받고 물질의 복도 받고 건강해지고 뭐 자녀들이 형통하고 이런 복을 받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근데 다 구원받아서 천국 가야 되는데 주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알곡이 못 돼가지고 죽정이 돼 있거나 아니면 다른데 이단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그 나라에 못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좀 길게 되는데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를 하나님께 살아가신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바른 교훈을 가르쳐줘도 그걸 받지 않고 사육을 쫓을 스승을 두고 그걸 따르는 자들을 거기에 빠지도록 하고 또 미혹의 역사를 그들 가운데 보내 거짓 것을 믿게 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올바른 진리를 사랑하고 올바른 자세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거짓 선지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는가? 거기 13장 1절로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여기 보니까 뭐로요? 이적과 기사를 보여서 그렇게 한다겠죠. 그냥 하면은 잘 안 믿잖아요. 그냥 이적과 기사를 보여 그렇게 해가지고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미혹을. 조금 전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0절에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거기 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막 기사와 표적과 이적. 그러니까 어디에서 막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난다, 무슨 막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다고 여러분이 무조건 그걸 가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으로 먼저 분별을 해봐야 돼. 기사와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도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악한 자의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마귀가 준 능력으로 이걸 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제 성령의 역사인가 마귀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역사인가 이걸 봐야 되는데 그걸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뭘 들어보면 알 수 있겠어요? 이제 나중에 나오겠죠. 말씀을 딱 들어보면은, 신앙생활 제대로 한 사람 말씀을 들어볼 때 알아. 그런데 사람들은, 초신자들은 그런데 관심이 없어. 무조건 기사와 표적과 이적, 이것에만 관심이 드는 거예요. 아, 봐라. 이런 막 기사와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니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뭐냐? 마귀가 역사하면서 이건 마귀 역사다 합니까? 다 하나님의 역사다게요. 그러니까 거기에 미혹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많이 있었어요.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아, 여러분, 그래서 사탄도 여러분 어떻게 그 자기의 종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잖아요. 그리고 막 기사와 표적과 이적을 행해. 이런 것을 우리가 보고 추구하면,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보고 이렇게 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미혹하는가, 거기 13장 1절로 2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는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이게 보이고, 그 다음에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우리가 따라가자고 말할지라도 했는데, 거짓된 계시나 예언을 가지고 우리를 많이 또 해요. 거짓된 계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계시를 주셨다. 근데 신천지가, 여러분 보세요, 이 신천지 집단이 추수꾼들 보내서, 예, 이 추수꾼들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어젯밤에 꿈에 나에게 이런 뭐를 주셨다 하면서 있잖아요. 거짓된 계시를 봤다고 막 하면서.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마귀가 거짓된 계시를 주거나 또 어떤 정보를 부분적으로 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애언을 해. 그러면은 애언을 하면은 그 애언이 어떻게 돼? 성취가 되거든요. 애언한 것이 안 맞아, 안 이루어져.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거는 가짜예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애언한 것이 뭐 언제 이루어진다 이런, 그러면 이제 제가 좀 이제 뭐였지만 뭐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어떤 홍아무개 전도사가 뭐예요? 몇 월 며칠 날 한국 전쟁 일어난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현혹된 사람들이 막 집 팔고 뭐 땅 팔고 이래갖고 미국으로 막 도망갔잖아요. 와, 근데 그거 안 일어났어.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이 낫을 못 들고 다녀야 되는데, 이 마귀의 영을 받은 것들은 있잖아요. 또 한국에 들어와서 유튜브를 하면서 또 그거 하고 다녀. 근데 지금도 그거 가서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안수받고 애원기도 받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 얼마나. 응?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랑, 그러니까 이게 애연을 해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저희 집사람이랑 예전에 막 서울에서 그 세계적인 무슨 애연자 와가지고 막 집회한다, 장충체육관에서 수천 명 모였을 때 저희 이제 갔어요. 갔는데 애연 받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한테는 애연을 다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 우리나라에 애연한다는 사람들이 쫙 부스를 여러 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애원받기를 원하는 사람 그 안에 들어가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한번 들어가 보자 해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애원이 뭘 맡긴 마저 다 개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저런 사이비들, 저런 못된 것들이 애원을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금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그런데 이 무지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저 사람이 애원을 하면 그게 맞는지 틀린지를 모르니까 그 말을 믿고 애원은 우리의 삶을 구속하는 능력이 있거든.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갈까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더라. 근데 여러분 어때요? 뭐 그런 거짓된 애원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이런 거짓된 계시나 애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하고 있어. 그 다음에 13장 3절에 보면은 뭐는 뭐 그럴듯한 말로 있잖아요. 애원자들이 대부분 말을 잘해. 아니면 성경 공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자, 13장 6절로 8절에 보면 한번 또 같이 보겠습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매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워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여기 보면 내 어머니 아들, 내 형제나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워. 그러니까 뭐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미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굉장히 이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해. 자,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이 택한 자를 미혹하는 목적은 뭡니까? 거기 보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배반해서 자기를 따르게 하거나 다른 신을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신명기 13장 5절 보겠습니다.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이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거짓 선지자들, 우리 택한 자들을 미혹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겨 자기를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 뒤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이 거짓 선지자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다 정명석이나 이만희나 아니면 박태선이나 또 안상홍이나 뭐 이런 우리나라의 문선명이나 이런 대표적인 이런 사람들, 그 거짓 선지자들을 보면요, 거짓 그리스도들을 보면 어때요? 누구를 추종하도록 해요? 자기를.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추종하도록 하는 거예요. 절대화시켜. 그래가지고 자기 여기에만 구원이 있다. 이거 세뇌되니까 다른데 잘못됐다고 다른데를 가지 못해요. 신천지가 이번에 막 문제가 돼가지고 엄청나게 작년에 그런 일이 신천지의 정체가 많이 드러났잖아요. 그래도 거기서 못 나와. 왜? 이 교회들은 기성교회는 바벨론이다. 절대로 거기 가면 너희들 멸망하고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세뇌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버리니까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고 이 기성교회로 오지를 못하는. 그럼 목사 그것들은 전부 다 마귀의 종들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버려요. 그러니까 계속 그게 세뇌돼 있으니까 어떻게 교회 와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구원, 예를 들어서 이단이나 이런 잘못된 데 빠졌던 사람들은요, 거기서 나와도 이 정통적인 개신교, 기독교 안으로 잘 오지 못해. 어떤 개종 교육을 받아야 된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완전히 그게 바뀌어지지 않는 한은 와서도 적응을 또 못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단들에 빠진 사람들은 그 신앙뿐만 아니라 굉장히 그 심령도 피폐해지고 나중에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삽니까? 여러분 이단에 빠져가지고 잘 사는 사람, 행복하게 사는 사람 봤습니까? 별로 없어요. 자, 거기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택한 자를 미혹하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도에서 하나님의 그 명령하신 도,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디로 가기 위해서요? 멸망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오늘 4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기사와 표적과 이적과 거짓된 계시를 통하여
미혹할 때 거기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굉장히 이거 중요하죠.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거짓 예언자들이 거짓된 죄종들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기사와 표적과 거짓된 계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첫째 뭐를 보라고요?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 자,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기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하면서 조심하라 하면서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온대요. 그러면은 거짓 선지자가 아, 나는 여기에 거짓 선지자로 붙여놓고 막 악마의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 양의 탈을 쓰고 온다니까. 양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요? 양이라고 하죠. 그럼 양의 옷을 입고 오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친밀감을 갖도록 그렇게 오냐 이거요. 그래가지고 오는데 그 속에는 일이 노략질한 일이라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런 일이에요. 근데 겉으로는 천사와 같이 얼마나 우리에게 달콤한 모습으로 그럴듯하게 다가온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죠.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네. 이게 있을 수 없죠. 가시나무에서 가시 열매,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히지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안 되죠 이거.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좋은 나무에서는 아, 나무가 좋으면 좋은 열매를 맺죠. 나무가 나쁘면 나쁜 열매를 맺죠. 근데 아, 나무가 나쁜데 좋은 열매를 맺고 나무가 좋은데 나쁜 열매를 맺을 수는 없잖아요. 그 열매로 그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계속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네, 우리가 그들이 말하는 거 이런 거 그게 미혹, 그걸 보고 기사와 이적과 이걸 보고 거기에 미혹되지 말고 첫째 그들의 뭐를 보라고요? 열매를 보나. 회개, 그들의 삶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걸 봐야 돼.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그 다음에 성경은 빛의 열매가 있어야 돼. 빛의 열매는 의와 진실함과 거룩함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빛의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러면 신천지 이만희 보세요. 그 빛의 열매는 의로움과 진실함과 거룩함이 있는데 진실합니까? 어떻게 해요? 이만희 순 거짓말 가르치잖아요. 모략이라고 가서 이거는 마귀의 종이라는 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심지어 장로님들 어떤 목사들까지도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얘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지만. 예. 그러니까 열매로 그들을 알아. 그리고 반드시 예, 그 선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나 그 신천지나 이런 전에 여러분 어때요? JMS라고 있었잖아요. 누구예요? 정명석이. 정명석이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아예 포교 활동을 할 때 가서 전철역 이런 데 대학에 가가지고 대학 동아리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총재라고 하면서 뭐 댄스 동아리 무슨 동아리 이런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동아리를 만들어가지고 많이 이쁜 여대생들을 거기서 포교해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 돼? 뭐 몇십 명이 자기 그 어때 숙소를 수행하게 하고 있잖아요. 다 성적인 이런 성추행이 아니라 성폭행을 한 거지. 근데 왜 그러냐? 교리가 그거예요. 이 정명석이는 통일교에서 나왔는데 통일교 원리강론에 가면 피가름 교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 뱀이 하와하고 성관계를 맺어가지고 피가 덜어져서 인간에게 멸망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를 바꿔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게 뭐냐면은 구원을 얻으려면 피가 바꿔져야 된다 해가지고 이
통일교회에서 나와서 정명서이가 다시 그런 어떤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돼요? 네가 나 구원 받으려면 내가 구원자다 나하고 성관계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정말 그런 말로 할 수 없는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11년형인가 받고 또 나왔는데 지금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충청도 어디에다 성지를 만들고 자기 태어난 곳에 거기는 초등학교 졸업인가 초등학교 졸업 못했는가 이래요. 그런데 이런 무식한 사람 이만희도 얼마나 무식합니까? 근데 이만희도 보세요. 그 김남희 그때 꼬셔가지고 갈 때 남편이 있는 여자를 거기에 이제 신천지 교리에 빠져가지고 하니까 거기서 뭐 하나님이 그랬다 해가지고 그 이혼시키고 그 여자를 자기 부인이 있으면서 부인 없다고 거짓말해갖고 이 열매를 보면 어떻게 돼요? 이거 하나님의 이게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젊은이들이 그 열매를 보고 그걸 분별했는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빠져가지고 이만희를 구원자로 알고 거기서 아예 죽도록 충성하고 맹종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이게 종교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면은 행복한 인생, 축복된 삶을 살지만은 잘못된 데 빠지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도 그들은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가지요. 정말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때 주님이 조심하라고 몇 번을 경고했잖아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걸 잘 분별을 해야 돼. 오늘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걸 이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